로스트아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스트아크에서 여러분들은 카제로스의 악마 군단에 맞서 잠들어 있는 아크를 찾아 세계를 지켜내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험을 함께할 12명의 개성 있는 클래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클래스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아크의 클래스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운영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스킬들을 자신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탠스를 변경해가며 전투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클래스가 존재하는가 하면 공격뿐만이 아니라 아군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클래스도 존재합니다. 전장의 선봉에 서서 아군들을 보호해주는 클래스가 파티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군요. 고대의 정령들을 불러 적들을 화려하게 제압하는 클래스는 어떠신지요? 이것저것 고민하기 귀찮다면 그냥 다 때려부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클래스를 선택했다면 고유의 스킬들을 트라이포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스킬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조작 형태 자체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들은 궁극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각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성기를 통해 전장의 상황을 한숨에 뒤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전투뿐만이 아닙니다. 로스트아크에는 다양한 생활 스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집, 채광, 얼목, 낚시, 오고와 수렵 등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스킬들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험가로서의 준비를 마쳤다면 항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 넓은 바다를 통해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고 다양한 놀이거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각양각색의 섬들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의 섬에서는 숨겨진 에피소드를 발견하거나 독특한 인물을 수락하거나 다른 유저들과 한판 붙어보거나 그냥 먹고 즐겨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험들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원정대 영지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감도가 높아진 NPC를 고용하거나 모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건물들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섬을 멋지게 발전시켜 친구들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에 자신이 있다면 콜로세움에 도전해보십시오. 전 서버가 매칭을 통해 진정한 최강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을 통해 전투에 능숙해지셨다면 좀 더 거대한 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실마의 전장에서는 거점을 정복하기 위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콘텐츠는 아직도 많습니다. 거대한 재앙인 가디언 토벌에 도전하거나 더 강력한 에픽 레이드를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 밖에도 로스트 아크에는 다양한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하고 때로는 소소하기도 한 이 놀이들을 천천히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파헤쳐 보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험가들을 언제든 반갑게 맞이할 테니까요. 자, 로스트 아크가 보여줄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 위대한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돌아가자, 아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해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날, 나는 이곳에 사이더스를 찔렀던 칼을 묻었다. 평화, 좋은 말이지. 하지만 전사에게는 필요 없는 단어다. 로헨델은 어둠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차! 돌아오기 싫은가 보군, 라하르트. 너무 고요하고 이상하게 긴 밤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대양막 카제로스를 봉인했던 태초의 피. 난 우리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준 단 하나의 빛, 아크를 지켜주게. 오랜 시간 널 기다려왔어. 세상을 지킬 아크의 수호자여. 아크를 찾아 대초의 빛은 비로소 우리의 세계를 비출 것이다. 중간계를 규합해 악마에 맞설 것이다. 루테란의 힘을 보여주마! 정령들이여,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로나온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다! 이제 당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선택한 길에 빛이 함께하기를.